애플이 어젯밤 렛 루즈를 열고 신형 아이패드 라인업을 새롭게 공개했습니다. 일단 애플의 주가 흐름부터 함께 보시죠. 월요일장 종가 기준의 차트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보시면 실적 그리고 자사주 매입 계획에 크게 올랐다가 버핏이 팔았다라는 소리에 소폭 하락세로 마감을 하는 월요일장까지의 흐름이었습니다. 그리고 화요일장 밤 사이에 소폭 오름세로 마감을 한 게 바로 애플의 주가입니다. 이벤트 이후로 도 큰 반응이 없었던 애플의 주가인데요. 원래 애플의 주가 이벤트 당일에는 큰 움직임을 보이지 않습니다만 이 AI 지각생이란 꼬리표도 달려붙어 있고요. 또 버핏 회장이 혹시나 더 팔까라는 두려움에 이벤트 호재를 크게 부각시키지 못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제 워런 버핏, 버크셔 소웨이 회장이 애플의 지분을 더 팔 수 있다라는 주장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물론 버핏 회장, 이번에 애플 지분을 축소한 건 장기적으로 애플을 안 좋게 봐서가 아니라 세금을 줄이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힌트를 주기도 했고요. 또 올해 말에도 애플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생각한다라면서 애플에 대한 긍정적인 발언 해주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플이 버핏 회장이 애플을 팔 수 있다라는 주장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은 원래 버크셔 해서웨이 한 번에 많이 매도하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몇 개 분기에 걸쳐서 지분 매도를 하는 그런 습관들을 보이는 버크셔 해서웨이이기 때문에 이제 시작일 수도 있다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차트를 한번 같이 보시면요. 애플의 보유 비중 워낙 높습니다. 포트폴리오에서 약 40% 가까이를 차지할 정도로 애플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만큼을 더 매도를 하더라도 여전히 포트폴리오에서는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애플이기 때문에 추가 매도 가능성이 있다라는 주장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렇듯 버핏 회장의 속내를 우리가 뚜렷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애플의 주력 제품인 아이폰이 부진한 상황에서 애플에 투자하신 투자자분들이라면 좀 애플의 주가가 더 갈까 아니면 좀 빠질까 두려워하 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전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업계 내에서 그래도 애플이 돈 가장 잘 벌고 계속해서 잘 벌면 되는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실제로 비싼 스마트폰을 가장 잘 팔고 있는 게 바로 애플인데요. 삼성이 애플보다 지난 1분기에 판매량이 많긴 했습니다. 보시면 판매량 차트도 함께 같이 보실까요? 판매량 차트가 보시면 지난 1분기에 애플이 삼성보다 좀 뒤쳐져 있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대당 판매 가격 가장 높았습니다. 네, 판매량 점유율 나왔네요. 애플이 17%로 내려왔고 삼성이 20%로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판매량이 애플이 낮기는 하지만 조금 전에 보셨던 대당 판매 가격, ASP 차트를 같이 한번 보실까요? 대당 판매 가격, 글로벌 평균이 $370 정도가 되는데 애플은 그보다 훨씬 더 높은 $900대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비싼 핸드폰을 그만큼 더 잘 팔고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비싼 핸드폰을 잘 팔고 있다 보니까 매출 점유율을 따졌을 때 애플의 지난 분기 대비 매출 점유율이 좀 감소하기는 했지만 계속해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건데요. 애플은 이전까지도 돈을 잘 벌어왔고 앞으로도 비싼 스마트폰에 기대서 돈을 잘 벌 수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게다가 올해 1분기 스마트폰 판매량 상위권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위권 탑10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회색 바가 바로 애플의 판매량이 되겠습니다. 아이폰이 탑 4를 모두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별표가 의미하는 것은 고가의 스마트폰이다, 프리미엄 스마트폰이다라는 뜻인데요. 애플 그만큼 고가의 비싼 스마트폰을 잘 팔고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대당 가격을 높게 받고 있으니 판매량 자체는 조금 떨어져도 매출은 잘 돈은 잘 벌어들일 수 있다라는 뜻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적도 다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기 실적표 준비를 해봤는데요. 보시면 마진율이 높은 서비스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4% 이상 크게 증가를 하면서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높은 마진율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될 수가 있고요. 또 CNBC가 지적을 했던 건 이 아이패드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7%
7% 크게 낮아지면서 매출을 좀 깎아 먹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밤 사이에 이 신제품 라인업이 공개가 됐죠. 라인업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8개월 만에 아이패드 신제품 라인업이 공개가 됐습니다. 신형 아이패드 프로 그리고 에어를 공개를 했는데요. 18개월 만에 나온 신제품이기 때문에 교체 수요가 당연히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특히 이 아이패드 프로에는 인공지능을 위한 칩이다라고 알려져 있는 M4 칩이 탑재가 됐습니다. 얼리 어답터들의 마음을 쿵쾅거리게 할 수 있을 법한 그런 기능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팀쿡 CEO는 역대 가장 강력한 아이패드 라인업이 나왔다고 말을 했는데요. 과연 소비자들의 지갑을 열 수 있을까요? 또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에 따르면 애플은 데이터 센터용 AI 칩을 현재 개발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새로운 칩 공개 여부와 시점은 아직까지는 불확실한데요.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다른 대형 IT 기업들처럼 이 엔비디아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면서 어느 정도 자체 칩으로 실행하는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게 될 계획인 것 같습니다. 이 팀쿡 CEO가 지난 컨퍼런스 콜에서 조만간 AI 관련된 주요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보도를 한 만큼 오는 6월 열리는 세계 개발자 회의에서 새로운 AI 전략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연 신형 아이패드와 그리고 AI 전략을 등에 업고 다시 예전의 애플다운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함께 지켜보시죠. 지금까지 싸인이었습니다.